오늘은 지산 둘레길 8코스 운리에서 덕산 구간을 걷습니다. 운리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바로 출발을 해서요 우트를 하면 내과 뚝에 감나무와 주렁주렁 열린 시멘트 포장도로의 녹록길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팔구간은 영무령 이에까지는 점진적으로 고들도 높였다가요. 이후에는 내리막길을 걷는 비교적 평이한 둘레길 코스이지만 걷기 아주 좋은 둘레길 코스 중 하나로 등평이 났습니다. 정점 지점에는요 안면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정마을의 거대한 유채나무 출처를 지나갑니다. 낙번지라는 것은요 양쪽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랍니다. 추억으로 의자가 좀 많이 놓여 있는데요. 양번지 눈막띠인데요. 오우 멋집니다. 아, 진행 방향 쪽이요.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교가 보입니다. 수교 옆으로나 인도를 따라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요 또 감이 많은 관계로 꽃감이 아주 유명하죠. 아, 이곳에서요 우측으로 갑자기 꺾입니다.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직진할 수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고도를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덕산 10.9km 지점에 쉴 수 있는 또 벤치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걷기 좋은 인도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했던 운리 마을이 지금 또 보이고 있거든요. 오우,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운봉산하고요, 제일 출발했던 운리 마을이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버섯일까요? 이곳에서요 계속 힘들어 가시면 안 되고요 좌측 돌계단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오, 이쪽은 또요 소나무 향기가 아주 가득하게 풍겨오는 곳입니다. 오, 길도 좋고 오, 소나무 향기 끝내줍니다. 쭉쭉 뻗은 참나무가 와우, 이렇게 쭉쭉 뻗은 참나무 처음 보는데. 이곳 참나무 군락지는 지리산 둘레길 22 구간 중에서 참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좋은 것을 이끌어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나쁜 것을 이끌어 개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거 산청에서 먹을 수 있는 꽃인 진달래를 참꽃이라 부르고요, 독이 있어 못 먹는 철쭉을 개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리산 둘레길은요 오솔길이 많은데 오솔길은 오소리가 다니는 좁은 길이란 뜻도 있고요, 또 좁은 골짜기나 시골의 골목길을 뜻하는 고사길이 변형되어
어석길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곳 백운 계곡은 지리산 중에서도 남면 경우식 선장에 채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계곡이라고 합니다. 백운 계곡 일정표가 있는 곳입니다. 돌무덤에 장생이 여러 좀 세워져 있습니다. 꾸준하게요. 오름길이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길은 참나무도 좋지만 길도요 아기자기하니 정말 아주 걷기 좋은 길이네요. 어우, 비가 올 때는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마군담은 계곡이 깊고 안으로 들어가면 볕이 잘 드는 넓은 공간이 있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요. 60년대 초 부장 공비를 맞는다는 이유로 마군담 사람들 강제로 파리 지역으로 이주시켜 지금은 마군담 마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언두막 쉼터에서요 좌측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요 펜션들이, 멋진 펜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가 전부 다 감나무네요. 아, 감뭐 무지무지하게 열렸네요. 다리 위에서요 좌측을 보면 이렇게 또 약수가 있거든요. 물이 또 상당히 좋답니다. 와, 정말 잘 정돈된 수석 공원 같습니다. 아주. 감장도요 멋지게 기화로 해서 쌓아 놓으셨습니다. 어이? 요즘 보이던 건 빨래터 같은데요?
정점에는요 남명 기념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1567년 즉위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며 1568년 67세에는 올바른 정치의 도리를 논한 상소문 무진봉사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논한 서리망국론은 당시 서리의 폐단을 극렬히 지적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